자, 이제 상인에게 그동안 모은 것들을 좀 팝시다. 당신의 미각을 즐겁게 해줄 온갖 진미들이 다 있어, 손님. 뭔가를 됐다, 그거는. 잠깐, 얘는 일반 아이템을 난 취급하는 한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 친구. 그렇소. 자, 뭐를 팔수 있나 봅시다. 수채 부적. 이거는 만일 위해서 좀 갖고 있고요. 총동 반지는 팔수 없는데 팔찌는 팔수 있고 특이하네요. 고무는 또팔수 없고 구리 귀걸이, 총동 팔찌, 응열의 부적, 102 HP 9포인트 회복. 다음에 모트. 그다음에 다콘, 속삭이는 플라스크, 보조의 효과, 특수 힘 플러스 2. 그다음에 총동 팔찌, 구리 귀걸이, 반지는 팔아지지가 않네요. 어느덧 그래도 748원이 됐네. 그러면 그 500원 주면 눈 준다는 곳에서 눈을 다시 확보할 수 있겠군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상인에게 다른 물건을 팔수 있는지. 기스콜, 얘는 만나봤던 앤가? 되게 짧은 적회색의 수염이 난 호리호리한 상인이 보인다. 그는 여러 겹의 밝은 색의 옷을 걸치고 있는데 어찌나 많이 껴 입었는지 마치 팔과 다리가 달린 깃발처럼 보일 지경이다. 당신이 지켜보자. 그는 약간 머뭇댄다. 안녕하시오. 나, 기스콜.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떨리는 손을 펼친다. 그러자 그의 손과 팔뚝에는 시커먼 흉터가 보인다. 그는 전에 심한 화상을 입은 적이 있는 듯하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양손을 다치게 되었소? 기스콜은 당신 말을 듣지 못한 것 같다. 그는 단조로운 목소리로 자신의 선전구어를 반복할 뿐이다. 기스콧은 옷을 사고, 옷을 팔고, 옷을 세탁하고, 옷을 수선하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입고 있는 여러 겹의 옷을 가리킨다. 옷을 입어. 어떻게 해서 양손을 다치게 되었냐고 질문했어. 옷을 파네요, 정말로. 바늘과 실, 넝마, 붕대. 자, 이런 거는 팔 수가 없고. 총동 반지는 사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가? 기스콜에게도 팔 수는 없군요. 붕대와 바늘과 실과 넝마만 좀 팔, 살수 있을 뿐. 붕대는 HP 3포인트 회복. 근데 이거는 돈이 60p고, 바늘과 실 HP 6포인트 회복. 넝마. 자, 그리고 이 상인에게도 가까이 다가가 이 상인이 파는 상자의 내용 모드를 살펴본다. 당신은 그 안에 쟁반, 컵, 물주전자, 큰 잔, 식기 등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들의 품질은 각양각색이나 그 중에는 상당히 좋은 것도 있다. 당신이 그것들을 보고 있자 그녀가 다가와 당신에게 기댄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찾으셨나요? 당신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 그녀의 길고 곱슬곱슬한 머리로부터는 바닐라와 비슷 감미로운 향기가 난다. 이것들은 모두 어디서 왔어? 그녀는 짓궂게 웃는다. 내 인디는 모두 도둑이에요, 손님. 이 물건들은 모두 시길의 귀족들의 집에서 훔친 것들이고요. 당신 표정을 보고 그녀는 귀엽게 웃는다. 물론 농담이에요. 내 아버지와 오빠들은 땜장이에요. 이 물건들은 귀족들의 저택에서 벌어진 것들을 그들이 수선하여 다시 쓸수 있게 만든 것들이에요. 알겠어. 질문할 것들이 좀 있어. 손님, 하지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자기 손을 당신 팔뚝에 얹는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깃털과도 같이 부드럽다.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가요? 가정용이나 선물용으로? 그녀는 고개를 약간 저으며 부끄러운 듯 입술을 깨문다. 아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 질문은.
그녀가 어찌나 슬퍼 보이는지 당신이 심한 죄책감을 느낄 정도이다. 그녀는 천천히 상자의 뚜껑을 닫는다. 미안해요. 하지만 질문에 대답할 시간이 없군요. 나는 해가 지기 전에 가능한 많은 물건을 팔아야 해요. 우리 집은 대가족이고 모두들 굶주려 있으니까요. 쓸모있는 물건 안 팔고 이 친구에게 다시 물어보죠. 이 친구는 립님만 팔고 이렇게 이 정도밖에 파는 애들이 없었던가? 가오하 프로피라 쟤는 프로파간다였고요. 노동자 당신 시야에 마르고 지친 남자가 들어온다. 그의 옷으로부터는 땀과 때냄새가 나며 그는 숨을 헐떡이고 있다. 당신이 다가가도 그는 당신을 무시한다. 그는 시장의 평범한 노동자들 중 하나인 것 같다. Alright. Alright. Can't afford to get caught off guard, cutter. 자, 전화를 보면은 상자를 브레스켄에게 배달하라 되는데 이 바로 여기에 브레스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브레스켄의 집 바로 여기죠. I'm gone. 브레스켄의 집에 들어가 봅시다. 여기 있네요. 뭐, 또 당신이군. 무슨 용건이 없으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오. 나는 이 상자를 당신에게 배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소. 왜 진작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소? 그럼 그걸 건네주고 갈 길을 가시오. 당신이 상자를 브레스켄에게 내밀자 그의 표정이 기대에서 즐거움으로 바뀐다. 오, 그런 속임수에 두 번 넘어갈 순 없지. 당장 그걸 치우고 떠나시오. 왜 아무도 이 상자를 받지 않으려는 거요? 처음엔 쿠아트라, 그리고 이젠 당신. 쿠아트라라고 했소? 브레스켄은 박정대산다. 그가 바로 나로부터 그 상자를 사갔던 친구요. 그걸 샀을 때 그는 내게 한방 먹였다고 생각했소. 그는 보석의 가치만으로도 내게 지불한 가격 이상이라고 주판을 굴렸던 모양이요. 그 불쌍한 친구가 자신이 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았을 때는 이미 때가 너무 늦었었소. 대체 이 상자가 왜 그렇게 끔찍한 거요? 당신은 정말 자신이 지금 쥐고 있는 상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오? 그럼 당신에게 내가 아는 걸 말해주지. 내게 손해가 될 건 없으니까. 첫째,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마시오. 그 상자에 걸린 저주는 그 상자의 현재 소유주에만 효과가 있으며 소유주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의지로 그 상자를 받아들여야 하오. 그럼 누가 가져가도록 상자를 그냥 내버려두는 아이디어는 포기하겠군. 그래, 상자에는 뭐가 있어? 그것 참 좋은 질문이오. 그 상자는 매우 오래전부터 벌통에서 떠돌아다녔어. 그것에 얽힌 소문은 무수히 많으며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소문이 전해질 때마다 진실은 조금씩 왜곡되었어. 나는 그 상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으며 그러한 얘기들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어. 그 끔찍한 것의 이름은 모리도의 상자로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상자를 열면 소유주는 죽게 된다고.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은 드래곤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모리도의 사악한 영혼 그 자체라고도 말하고 물론 나도 모르. 하지만 누구라도 그 상자를 보기만 하면 그것이 사악한 것이며 그것을 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요. 그럼 난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거요? 실렌드라를 찾아가 보시오. 그녀는 벌통의 북독중 지역에 살고 있어. 내가 그 상자를 상으로 받은 건 그녀로부터였어. 누가 알겠소? 그녀라면 그 상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대해 뭔가 더 아는 것이 있을지. 아니면 멍청한 녀석을 한놈 찾아서 넘겨버리든가. 그건 당신에게 달렸어. 행운을 빌겠소. Updated my journal. 또 실란드라에게 가보라. 이거 굉장히 여러 군데로 저를 뺑뺑이로 돌리네요. 자, 일단 브레스켄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브레스켄은 그 저주받은 상자를 실란드라에게 가져가 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Done. 별통의 남동쪽 지역으로 Done. 일단 남동쪽 지역으로 가서 누나를 되찾으러 가겠습니다. 돈을 이미 충분히 모았기 때문에 과거에 맡겨놨던 누나를 찾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불타는 바에 가서 불타는 바는 바로 시체방 바로 저쪽에 있습니다. I'm gone. 불타는 시체방에서 드루실라 삐걱거리는 무릎 바키스
당신은 자신이 내 눈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 이제 그것을 돌려받고 싶소. 눈을 돌려받고 싶소? 가격은 500리비요. 그만한 돈이 없으면 돌려받을 생각은 버리실요. 500?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는 잠시 멈추고 골똘히 생각한다. 좋소. 내게 300리비 주면 눈을 돌려주겠소. 자, 그래. 여기 돈이 있어. 좋소. 그는 주머니에서 왁스로 봉인된 입구가 넓은 검은색 병을 주머니에서 꺼낸다. 액체가 튀기는 소리가 그것보다 더 시끄럽고 철썩거리는 자분감 함께 들린다. 그가 뚜껑을 열자 병으로부터 나오는 방부제의 냄새 때문에 당신의 속이 다 메스껍다. 눈알은 끈끈한 액체 위에 떠있다. 그걸 가지고 뭘 해야 할지 궁리하는 게 좋을 거요. 이제 그것이 공개에 노출되었으니 오래가지는 못할 거요. 결정을 하시오. 눈구멍에 돌을 기울 거요 말 거요. 눈알을 빼내고 대신 이 눈을 눈구멍에 넣읍시다. 경험치렀네요. 잠시 주저한 후 당신의 눈구멍에서 눈알을 빼낸다. 바텐더는 친절하게도 시신경을 절단해주고 당신 손에 바에 놓인 끈적한 병이 있는 곳까지 안내해준다. 당신은 눈알을 보조개에게 담그고 손가락으로 옛날 눈을 잡아서 빈 눈구멍에 집어넣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는 고통은 격렬하다. 하지만 잠시 후 당신은 시신경이 이 새로운 눈에 다시 접속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그리고 당신 뇌리에 기억이 삼강처럼 떠오른다. 그것을 흡수합시다. 기억이 반뜩인다. 당신 앞에 혼돈스럽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광활한 황야가 펼쳐진다. 그리고 한 무리의 콘도르와 흡사한 인간형 생물들이 흉악하게 생긴 무기를 들고 당신을 향해 돌진한다. 당신 손에는 빛나는 칼이 꽉 쥐어져 있다. 기억이 번뜩인다. 기억할 수 없는 적의 제복을 입은 세 명의 악한이 당신을 에워싸고 있다. 그들의 손에서는 긴 대거가 쥐어져 있고 그들의 드러난 이빨은 잔혹한 광채를 띠며 빛나고 있다. 당신은 자신의 흉터 투성이 손을 쳐다본다. 그리고 그것이 곧 피로 뒤덮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기억이 번뜩인다. 거대한 개구리처럼 생긴 생명체가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한 입을 벌리고 당신을 향해 혼돈의 물질을 가로질러 오고 있다. 당신은 변화하는 물질 속으로 투창을 던지고 그것은 놈을 갑자기 나타난 초석에 박아넣는다. 당신은 잃어버린 전투 기술들 중 일부를 되찾았다. 전투 기술 일부를 되찾았다고 하네요. 어떤 기술을 되찾게 된 것이지? 거세게 질문을 한다. 숙련도 포인트가 한 구조로 증가했다. 어떤 숙련도가 증가한 거지? 잘 모르겠습니다. 숙련도? 이게 증가했다. 이건 어디에 쓰이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공격했을 식별력 29, 타코 16. 이거는 어떤 D&D나 AD&D 이런 데 쓰이는 용어인 것 같은데요. 타코. 숙련도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증가했다는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널에 보면 퀘스트에 크레독을 찾아라 해서 크레독이 하이브에 있다고 했는데 바로 제가 있는 곳이 하이브인데요. 볼통 어딘가에 있는 시장의 감독이라고 한다. 하긴 볼통은 내 구역이 다 볼통이니까 여기 꼭 이 남동쪽 지역에 있으리란 법은 없겠죠. 자, 이제 그럼 눈은 되찾았으니까 나가보도록 하고요. I'm gone. 퀵세일을 한번 하고 그리고 헬의 문신가게 깡패들의 아파들 그려진 문. 자, 위로 올라가 봅시다. 신란드라를 만나러 가야겠죠. I'm gone. Done. I'm gone. 위로 쭉 올라갑니다. I'm gone. 자, 더스트맨 기념비에 가면 또 울부짖는 뭐 무슨 어쩌고 조직에 속한 깡패들을 좀 해치워달라는 친구가 있었죠. 그래서 그 친구 아마 깡패들을 충분히 다 해치웠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도 퀘스트를 완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경험치를 줄 것 같습니다. 여기 있었죠. 세브타이. 또 당신이군. 그녀는 당신 향해 고개를 돌린다. 그리고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릉거린다. 내가 원하는 소식을 가져왔어? 나는 굶주려 짖는 개들을 찾아내 그들 중 셋을 황천으로 보냈소. Updated my journal. 아, 신들도 오늘은 정의를 못 반치하지 않았군. 그녀는 자신의 거미 같은 머리에 손을 넣어 구리 귀걸이를 하나 꺼낸다. 여기 있어. 팔면은 적지 않은 돈을 받을 수 있지. 적어도 동전 33입 가치는 있을 거야. 그건 원래 내 자매들 중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물건이었어.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그게 필요 없으니까. 구리 귀걸이.
그렇게 좋은 아이템은 아닌데 경험치를 줬다는데 받았다는데 의의를 두겠습니다. Done. Alright. 그럼 신란드는 여기 있어요. 신란드라. 자, 저주받은 상자를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지 Alright. 이 친구에게 좀 물어봅시다. 또 방해를 했군요. 자기 집에서도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가 없다니. 경비병을 부르기 전에 어서 떠나요. 아, 난 내가 가지고 놀던 새 주문을 당신에게 시험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군요. 나는 이 상자에 대해 더 알고 싶소. 당신은 신란드라가 모리도의 상자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그것을 내민다. 아, 그래요. 나는 이 상자를 잘 기억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손에 넣은 적이 있죠. 그것에 대해 무엇이 알고 싶은 거죠? 당신은 누구로부터 이 상자를 입수했소? 생각해보죠. 누구로부터 얻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내가 시장에서 주문했을 재료들을 찾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내게 이 상자를 사지 않겠느냐고 했죠. 상자를 시험해본 후 나는 그것이 저주에 걸린 상자라는 것을 알았으나 상자에 걸린 주문들의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구입을 했어요. 만약 당신이 그 상자에 그렇게 매혹되었다면 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결심했던 거요? 그 시절에는 나도 아직 어렸고 경솔했죠. 지식을 위해 가차없이 탐구하던 중 나는 주문들 중 하나를 해제하고 말았어요. 상자를 자세히 보세요. 내가 처음으로 그것을 소유했을 때는 새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상자가 부식하고 있다는 건 주문들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죠. 나는 내가 이 상자를 더 이상 지니고 있으면 위험해지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콘테스트를 열어 그것을 처분했죠. 콘테스트? 그건 정말 교활한 방법이었죠. 나는 벌통에 사는 싸움꾼들을 누가 가장 뛰어난지를 가리는 시합에 초대했지요. 그런 작자들은 근육만 발달했지 머리는 텅 빈 걸로 악명이 높으니까요. 무슨 의미인지는 당신도 잘 알겠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꿀에 파리들이 꼬이듯 몰려들었지요. 나는 약간의 돈과 상자를 상으로 내걸었어요. 내가 기억하기로 그 시합의 승자는 브레스켄이라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 그래서 브레스켄의 손에 거쳤다가 또 브레스켄을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가 거쳐 저한테까지 온 거네요. 자, 물어보고 싶은 것이 더 있습니다. 또 뭐가 궁금하죠? 당신은 마법에 대한 조예가 있는 것 같소. 이 상자에 어떤 마법들이 걸렸는지 내게 얘기해 줄 수 있겠소? 여러 해 동안 나는 그 상자를 연구하여 그 비밀을 배우려고 노력했죠. 이 상자에는 주문들이 겹겹이 걸려 있었어요. 연구한 결과 나는 상자에 걸린 주문들은 모두 마족들을 봉헌하는 데 쓰이는 주문들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마족들? 당신 얘기는 이 상자 안에 마족들이 봉인되어 있다는 거요? 아니, 마족들이 아니라 한 마리의 마족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주문들의 복잡성과 마력으로 밀어볼 때 자신의 세계에서는 나름대로 강력한 힘과 높은 지위를 지닌 놈이 틀림없어요. 당신은 이 상자에 걸린 주문을 안전하게 해줄 수가 있어? 이 상자로부터 벗어나라는 건가요? 그 주문은 상자에 걸린 주문들 중에서도 최악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주문은 현재 소유주로부터 에너지를 빨아들여 봉인의 주문들 중 하나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죠. 하지만 정말 극악한 건 그게 아니에요. 상자 안의 악마는 이 에너지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으며 만약 탈출하게 된다면 소유주를 추적하여 죽일 거예요. 그 상자를 일단 소유하게 되면 밤을만이 기다릴 뿐이죠. 상자가 당신의 에너지를 다 빨아먹든지 아니면 마족이 당신을 죽일 테니까요. 알겠어. 만약 괜찮다면 질문을 조금 더 합시다. 당신은 이 상자에 얽힌 역사를 아시오? 내가 알아낼 수 있었던 건 그것의 이름뿐이에요. 그건 모리도의 상자라고 불려요. 상자의 유래나 모리도가 누군지는 나도 몰라요. 아무도 해치지 않고 모리도의 상자를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은 없어. 나는 그러한 괴물과 싸우거나 그것을 다른 차원으로 추방시킬 정도로 강하지 못해요. 벌써 그곳에 가본 지 오래되어 학원 할 수는 없지만 위험한 모슬이 골목 한가운데는 성당이 하나 있을 거예요. 사제나 보다 높은 차원의 존재로부터 힘을 얻는 자라면 당신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위험한 모슬의 골목. Updated my journal. Skills have increased. 모트는 레벨업을 했습니다. 모트 5 히트 포인트 증가하고 이콘 보너스의 HP 증가, 전투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모트 파이터 전투 능력 향상. 자, 위험한 무슨 골목으로 가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용묘는 가보겠습니다. 용묘에도 퀘스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몸매 걸어다니는 시체에 대한 문제를 조사하라. 더스트맨, 만난 노로치라는 더스트맨이 알려준 퀘스트입니다. 지금은 동료가 생겼으니까, 든든한 다콘이 생겼으니까 든든한 마음으로 여기 가까이 가면 생겨요. 이게 차원 전이문인 것 같습니다. 수호령. 이 유령 같은 존재는 통로의 어두운 구석에서 실체화하여 재빨리 당신 갈 길을 막는다. 그는 당신 앞에서 부유한다. 그리고 한때는 인간이었던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모독자들, 당장 여기서 떠나라. 안녕하시오. 당장 떠나라. 그의 쾅하는 목소리는 통로 전체에 울려 퍼진다. 이곳은 산자가 와서는 안 되는 곳이다. 아직 떠날 수 있을 때 떠나라. 먼저 질문할 것들이 좀 있어. 답은 다른 곳에서 찾으라. 이곳은 죽은 자를 위한 성역이다. 나는 그들의 잠이 또 다른 무리한 인간의 침입에 의해 방해받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또 다른?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이곳에 왔소? 만약 꼭 알아야 하겠다면. 그렇다. 지금도 이 혁명의 신성함을 모독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의 침입자가 있다. 홀룡의 목소리에서 분노의 기색이 사라진다.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슬픈 듯하다. 내 형제 자매들의 영혼이 안식을 취하게 해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 다른 침입자는 어떤 자요? 그는 죽은 자를 지배하는 힘을 지닌 사악한 겁쟁이다. 그는 이곳에서 뭔가를 찾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을 찾는지에 대해서는 나도 모른다. 사악한 겁쟁이, 죽은 자를 지배하는 힘을 지닌, 왜 당신이 직접 이 침입자를 내쫓지 않소? 그럴 수가 없다. 그 비열하는 영매의 내실 속에 들어박혀 있다. 그는 내가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강력한 수호 마법을 걸어놓았다. 그는 그곳으로부터 자신의 사악한 마법으로 내 동포들을 잠에서 깨어 복종시키고 있다. 내가 당신을 도울 수도 있어. 홀령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다. 당신은 그의 생기 없는 시선의 중압감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을 정도이다. 그렇다. 나는 실패했으나 당신은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당신이 날 위해 이 불안당을 처치해준다면 당신이 이곳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겠다. 당신 생각은 어떤가? 하겠소. Updated my journal. 그렇다면 할 수 없다. 홀령은 그의 목소리에 메아리만을 남긴 채 천천히 사라졌다. 하지만 주의하라. 이 영구에서는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거는 이름 없는 자가 바라는 건데. 자, 어쨌든 이 통로를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침입자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아래를 내려가 보겠습니다. I'm gone. 또 다른 침입자가 연대들을 깨우고 있다고 했었죠. 스켈레톤 노동자. 패시멜드 경험치 획득 65. 은근히 에너지가 좀 따는데.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고요. 이쪽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어이구, 함정이 있나 보구나. 스켈레톤 노동자. 좀 더 세 보인 애도 있다. 빨간 옷을 입은 애들 옷도 같이 각색 색깔이 있네. 얘는 무슨 휠인들을 들고 있어 혼자서. 자, 잽싸게 처리하고. 여기 밑에 클릭이 되네요. 아, 붕대로군요. 여기도 클릭이 됩니다. 넝마. I'm gone. 다음에 응렬해 보죠. 이런 걸 너무 아끼지 말고. 넝마는 뭐 별로 쓸모는 없는데. 붕대를 하나 쓰죠. 두 개 써도 되겠다. 정말 에너지는 찌끔.
잠깐 퀵세이브를 하고 여기는 휴식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런 안쪽에서는 아, 너무 위험하다고 안 되는군요. Alright. 휴식이 취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네요. 발더스 게이트 같은 데는 이런 지역에서도 휴식은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Alright. 자, 용묘 안쪽으로 Alright. 그리고 아래쪽으로 Alright.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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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왼쪽으로 Done. 길이 계속 나 있습니다. 저기에도 또 스켈레톤 어떤 침입자가 깨우는 스켈레톤이 보입니다. Damn it. 잠깐 뒤로 가서 하나씩 상대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얘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Alright. 뒤로 와서 DNA를 좀 따돌린 다음에 숫자를 줄인 다음에 상대하겠습니다. 쟤네들이 걸어오는 시간에 차이가 나는 걸 이용해서 자 이렇게 되면 하나씩 상대할 수가 있죠. Did you see that? Did you see that? 내가 하는 거 봤어? 봤지? 머리를 들이받고 있잖아. Die. 죽어라. Done. 자 그리고 이렇게 각계교파로 깨는 식으로 Die. 알겠습니다. 근데 에너지가 많이 떨었어요. 근데 다 써도 에너지가 너무 조금밖에 안 찬다. 인간적으로 솔직히 Alright. 군대가 좀 더 나왔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3개가 좀 나오네. 신장의 부적, 응혈의 부적만 봤었는데 HP 27, 이런 건 진짜 에너지가 많이 채워지는군요. Alright. 바닥을 좀 꼼꼼히 보며 다녀야겠네요. 이런 아이템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쟤는 되게 센 앤데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 Endure. 다콘으로 상대해볼까. Yeah. Okay. 모트르랑 다콘을 먼저 보내고 자 얘가 지금 공격 포인트를 나로 잡고 있어서 공격이 못하고 있나 보다. 어리버리 까고 있네. 자 요걸 이용해서 가만히 있읍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피해 하나도 입지 않고. Did you see that? 안 죽는구나. 굉장히 많이 따랐는데도. 자, 하지만 손쉽게 이겼습니다. Alright. 자, 여기가 용묘 넷이. 아, 이쪽에 넷이 쪽에 있다고 했죠? 무슨 침입자가? 되게 세 보이는데? 짙은 검은색의 긴 뽀뽁을 입은 보통 키의 남자가 보인다. 그의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되어 있으며 완벽한 솜씨로 다듬은 그의 턱수염은 그의 잘생긴 얼굴을 한층 돋보이게 해준다. 당신이 온 곳을 눈치챈 그는 쓰고 있던 책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으며 자신감에 넘치는 걸음으로 당신에게 다가온다. 감탄했소. 솔직히 나는 당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소. 당신이 실망했다는 기쁨은 실망했다니? 당신이 걸어다니는 시체들의 배후에 있는 인물이오? 내가 누구인가는 당신에게 있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오. 당신이 해야 할 질문은 내가 뭘 원하는가 일거요. 그는 말을 하면서 흥미로운 듯 당신을 아래 위로 쳐다본다. 조수, 당신은 뭘 원하오? 그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한쪽 눈썹을 치켜올린다. 나는 당신 피를 원하오. 그걸 협박이라고 한 거요? 그는 대답을 하려다가 갑자기 멈춘다. 그는 얼굴에 사악한 미소를 지으면서 웃기 시작한다. 그래, 그렇다고 할 수 있어. 그는 자기가 한 말이 꽤나 웃기는지 한층 더 세게 웃는다. 당신은 그의 손이 허리 쪽에 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다. 그는 손을 천천히 앞뒤로 움직이며 공중에 복잡한 패턴을 그린다. 마법을 쓰려는 것 같아.
빠르게 빨리 공격합시다. 어우, 이걸 깰 수 있으면. 뭔가 이 두르고 있는 건 뭐예요? I'm hurt. 오, 뭐 되게 세 보이는 마법을 굉장히 오래 쓰고 있어. 분열의 부적을 하나 쓰자. 자, 이 대장을 어떻게든 빨리 공략해서. I'm hurt. 어, 죽였다. 대장을 죽이니까 나머지 애들은 그냥 갑자기 다 쓰러지네요. 어, 근데 나는 뭐를 얘한테 마법을 맞았는지 에너지가 계속 딸고 있어요. 어, 이제 더 이상 딸진 않는 것 같고. I'm gone. 거의 죽기 전에 해치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I shall serve. 어른 나이프의 두루마리랑 팔찌랑 총동 팔찌 이렇게 있네요. 팔찌랑 총동 팔찌. 아, 이건데 이건 뭐지? 아, 이거 식별을 해야 되는군요. 아이덴티티. 두루마리 주문 복사 어른 나이프 두루마리. 얘는 듀얼 클래스니까 주문 복사 가능하잖나. 주문을 배우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다코는 주문을 쓸 수도 있고. 어떻게 쓰나? 주문 선택. 아, 이렇게 쓰는구나. 자, 메이지 주문책을 해서 다코는 이렇게 볼 수가 있군요. 레벨 1 주문, 2 주문. 진위를 감추라. 분노의 지배. 하나의 힘. 어른 나이프. 손으로 만진 사람. 나중에 마법도 좀 써야겠군요. 다코는 전사이긴 한데 마법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랍을 볼까요? 아, 여기도 여러 가겠네요. 스토라 안의 일기. 힘의 주문의 두루마리 대거. 색채 보조의 두루마리. 요거는 다코니 줍도록 하죠. Your path is mine. 또 여기도 뭐가 있네. 해골. 자칫하면 아이템을 뭐가 있는지 다 놓치고 갈 수가 있으니까 픽셀 헌팅을 한다는 마음으로 자세히 살펴보면서 놓친 건 없나 한번 보고요. 그리고 자, 힘의 주문의 두루마리 대거. 숙련도 검. 이게 스트라네 일기. 이 가죽 장중의 책은 오래되어 낡고 곳곳이 갈라졌다. 표지에는 어떤 문장이 찍혀있다. 당신은 약자 SR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서로 연결된 삼각형들을 알아볼 수가 있다. 지면에 적힌 글들은 상당히 희미해졌으나 마지막 몇 페이지는 최근에 쓴 것 같다. 지금 죽인 어떤 사악한 마법사의 일기인 거죠? 당수 해시카의 치세 127년 2일. 드디어 찾아냈다. 앞타지의 마도서에 잃어버린 페이지는 이제 내 수중에 들어왔다. 예측한 것처럼 그 페이지에는 최종 변환 주문을 영창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 적혀있었다. 나는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료를 가지고 있다. 불사신의 피 한 방울만 있으면 나는 강대한 힘을 지닌 위치로서 영원히 살 수가 있다. 하지만 어디서 그렇게 희귀한 존재를 찾을 수가 있는가? 아마도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예견의 마법을 사용해야 할 것 같다. 아, 얘가 나를, 그러니까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였군요. 그러니까 이 이름 묻는 자가 불사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리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나의 피가 한 방울 필요했던 거군요. 117년 14일. 여러 날 동안 고생하여 예견의 마법을 사용한 결과 마침내 원하는 답을 얻었다. 예견된 내용에 의하면 어떤 불사신이 시길의 벌턴구역에 위치한 고대 영매의 어딘가에 있다고 한다. 그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전에 찾아서 피를 얻어야만 한다. 그가 날 기다리고 있었구나. 15일. 나는 용매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나는 이곳에 매장된 자들의 잔해를 지키는 망령의 공격을 받았다. 나는 홀룡을 따돌리고 일종의 내실 비슷한 곳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 초자연적인 얼간이가 날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도록 간단한 보호의 마법들로 나를 보호한 후 불사신을 찾기 위해 이곳에 잠든 자들의 일부를 언데드로서 부활시켰다.
만약 예견이 정확하고 불사신이 이곳에 있다면 그가 이곳에 수많은 토구들 중 하나에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를 찾는 건 시간의 문제다. 17일 나는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가 용매에 들어와 내 종들을 방해하고 있다. 혹시 그가 내가 찾는 자일까? 예견은 내가 이곳에서 불사신을 발견하리라는 것밖에 알려주지 않았다. 이곳에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찾는 자가 나를 찾도록 만든 것인가? 얼마나 멋진 운명의 장난인가? 난 마지막으로 기입된 페이지의 잉크는 아직도 마르지 않았다. 내가 올 것은 예견했지만 자기가 죽을 거는 예견하지 못했네요. 자, 다코는 마법을 배워놓을까요? 색채 보조의 두 마리, 힘의 주문의 두 마리, 주문 복사. 레벨당 60분. 이건 뭐죠? 힘의 주문을 사용할 수 있음. 그 다음에 상대 보조의 두 마리, 보조의 두 마리. 그 다음에 마법책을 한번 마법책은 단축키가 뭐더라? 키보드 설정. 지도, 메이지 주문은 W군요. 힘의 주문은 뭐지? 힘의 아래 수치만큼 일시적으로 상승시킨다. 힘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해주는군요. 힘의 주문. 힘의 주문을 우리 이름 없는 자에게 써주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네요. 힘이 18이 넘을 경우에 포인트나 10%만 상승한다. 1에서 8포인트. 올라가는 범위는 랜덤인가? 그 다음에 레벨당 60분. 속도는 2. Your will be done. 좋아. 알겠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대충 알 것 같네요. 자, 이름 없는 자는 에너지가 많이 따랐지만 이름 없는 자는 또 재생 능력이 있으니까 천천히 가도록 합시다. 수호령. 당신이 회랑의 발을 들여놓자 혼령이 실체화한다. 그는 당신을 호의적인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다. 감사한다. 당신은 날 위해 정말 큰 일을 해주었다. 내가 보살피는 영혼들은 이제 다시 조용히 잠들 수 있게 되었다. 무사히 돌아가기를 바라겠다, 친구여. 망령은 용매의 황량한 통로에 당신을 홀로 남겨 사라진다. Updated my journal. 자, 경험치도 획득하고 퀘스트도 잘 해결을 했고요. 하지만 또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에 어떤 아이템들이나 이런 게 있을지 모르니까 좀 I'm gone.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Done. 함정에 걸려서 죽겠네, 죽어. Alright. 여기도 무슨 반지가 있고. Alright, done. What? Okay. 반지를. Sure, why not? Good is done. 얘가 방에서 I'm gone. 못 죽는구나. 자, 반지를 줍고. 다리뼈 곰봉? 이거 팔 수나 있나? Alright. 곰봉이란 것도 있어요. 가보지 않은 지역에 좀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우, 뭐가 자꾸 나와서 날 때리네요. 함정이 있어서. 그래도 나름 던전이라고 함정이 곳곳에 있습니다. I'm gone. 쪽은 다 본 것 같고. 내실에 내가 되게 단거리로 도착한 셈이네. Done. 내실 외에는 길이 약간 복잡하게 나 있는. I'm gone. Alright. I'm gone. 여기도 I'm gone. 뭔가 죽을 수 있는 게 있군요. 붕대. I'm gone. 붕대 얻었고요. I'm gone. I'm gone. 이 정도면. 완벽하게 샅샅이 뒤진 건 아니지만 대충은 Alright. 대충은 다 봤다고 할 수 있죠. 이쪽도 있고 하나 있네요. 보지 않은 지역이. 자, 뭘까 이거는. 붕대. 붕대 정도. 여기도 뭐 다른 데로 여기도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맵에는 표시가 안 되는데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나와요. 퀵세이브를 한번 하고
Done. 다시 갓 뒤로 왔다가 클릭을 합니다. 아, 여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구나. 그냥 직통 코스네. 여기랑 여기가 연결이 되어 있는. 자, 그러면 얼추 필요한 만큼은 다 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봤던 데고요. Alright. 그러면 올라가죠. Done. 용묘에서는 이제 나가겠습니다. 용묘를 나중에 오기로 선택한 건 아주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다콘이 없었을 때 용묘에 왔으면 이 퀘스트는 해결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용묘 퀘스트도 해결했고, 그 다음에 저 심부름꾼이 부탁한 그것도 해야 되는데, 볼통의 중심부에 있는 성당으로 가라. 심부름꾼 바인의 크레독을 찾아라. 크레독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시장 가봐도 없는데. 리크윈드에게 악취의 저주를 풀어라. 머리가 벗겨지고 오렌지 옷을 즐겨 입는 사례가 저주를 걸었다. 얘는 누굴까? 어디 있는가? 용매 걸어다니는 시체에 대해 문제를 조사하라. 이제 이건 해결했으니까 더스트맨이 모이는 바에 노로치한테 내가 문제를 해결했다 알려야겠죠. Alright. 자, 그러면 또 내려가 봅시다. 가이드입니다. 동조사님이 원하는 곳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얘가 나한테 심부름꾼 바에 그래도 아니요. 그에 대해 좀 다시 한번 얘기해줘봐요. 그래도 볼토 시장들자 한국 현장 감독이다. 그거밖에 몰라. 좀 자세한 더 자세한 얘기를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자, 더스트맨이 모이는 바에 들어가서 이제 나한테 일을 맡겼던 애가 노로치였죠? 노로치가 보인다. 그는 가시처럼 뻣뻣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자신의 얼굴 한 부분을 긁고 있다. 당신은 그가 헤어스타일을 바꾸면 나아볼 거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나는 용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냈어. 죽은 자들은 이제 다시 잠들었어. Updated my journal. 자, 경험치도 얻었고요. 당신 얘기를 듣자마자 노로치의 주눅이 펴진다. 아, 고맙소. 그는 법복 속에 손을 넣어 작은 자료를 꺼내더니 그것을 당신에게 준다. 동전 100립이요. 고맙소. 도울 수가 있어서 기뻐. 안녕히 계시오. 자, 돈도 100립 얻었고. 자, 보란 찾습니다. 여기서. Done. I'm gone. 그러면 여기를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당 쪽을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레독을 좀 찾아야겠고.